반갑습니다. 민폐랑 둔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동 멋으로 튜토리얼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보람의 공원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멋으로 튜토리얼 영상 안 찍으려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유튜브에 이 영상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찍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안 찍으려 했는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반동 멋으로 튜토리얼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반동 멋으로까지만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클린 멋으로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동 멋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머슬업 훈련할 때 이 전환 구간 때문에 저희가 손목이나 이 팔꿈치 엘보가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맞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이 머슬업 하실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풀업을 하듯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릅니다. 풀업은 저희가 이 팔꿈치 어깨가 일직선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머슬업은 우리가 레버를 이렇게 올리듯이 둥글게 말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약간 실수하시는 게 머슬업을 풀업 하듯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은 저도 못해요. 예,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업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둥글게 만다는 생각으로 그 느낌으로 하시면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동을 주시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반동 주는 거,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 머슬업은 밥 먹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못 하시면은 반동 머슬업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선하고 이 벽돌, 이 벽돌은 제가 매직 버튼이라 부를게요. 자, 이렇게 해두고 시작점은 이 철봉보다 제가 뒤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 있죠, 이 선 뒤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철봉 뒤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다리를 정말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리는 무릎 있죠, 무릎이 처음에 반동을 줬을 때 가슴팍에 찍는다는 느낌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써가지고 반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자나 템포 그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빨라지면은 안 돼요. 네, 박자 템포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실 때 영상을 찍어두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선을 넘고 여기를 찍는다는 느낌이에요. 넘고 벽돌. 네, 이런 식으로 이 반동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어색하게 되면은 이 반동이 안 나와요. 반동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자신의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머슬업 이 반동을 주면서 이 무릎 반동이 약간 박자가 어긋나구나, 이런 거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영상 찍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반동 주는 거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환 구간을 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전환 구간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려웠고요. 다 어려울 건데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엘보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제가 높은 봉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낮은 봉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올라갈 때 이 낮은 봉에서 점프하면서 훈련할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둥글게 올라간다 했죠. 자 그러면 측면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풀업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머슬업은 점프해서 하면은 이렇게 말리죠. 이런 식으로 네 둥글게 놔주셔야 되는데 이 훈련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전환 구간 이 전환 구간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은 요령을 안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환 구간을 좀 최적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머슬업 초창기 때 정말로 많이 했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섯 개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낌. 느낌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제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네거티브 하면서 내려올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 동작하고 같이 병행을 많이 했던 건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팔꿈치와 손목 그리고 이 머슬에 필요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린 머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동작이에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무조건 클린 머슬업까지 가고 싶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무조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머슬업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머슬업 훈련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짜증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다들 아실 텐데 자 반동 주는 것과 전환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 인지하고 하셨으면은 이제 머슬업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었죠? 저희가 머슬업을 할 때 풀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약간 레버를 이렇게 올리듯이 제 몸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었죠. 네, 이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반동 이 무릎을 가슴 파괴 닿는다는 느낌으로 폭발적으로 튕겨준 다음에 그 반동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꿈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 철봉 밑에 선 뒤에 있습니다. 선 뒤에 있고 이 매직 버튼 밟고 밟음과 동시에 무릎팍을 제 가슴에 닿는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반동 머슬업이 솔직히 말하면은 턱걸이를 5개에서 10개 하는 사람도 이 요령만 알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성공하는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안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훈련하지 마세요. 엘보 걸립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숙지하시고 이 매직 버튼 밟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씩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쉬워 보이면서 어렵죠? 그래서 이 머슬업이란 동작이 정말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저는 뭐 이제 맨몸 운동 6년 차인데 이 반 넘어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머슬업을 훈련하면서 나 이제 바티스 같은 맨몸도 카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맨날 조언을 구했어요. 이거 클린 머슬업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반동 머슬업 하는 거 이게 맞냐 이러면서 정말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상 안 찍을라 했어요. 근데 저처럼 좀 머슬업 때문에 고민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영상 찍어달라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머슬업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중량의 영상을 본 다음에 아 훈련을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제가 혼자서 머슬업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봤고요. 이 제 설명이 솔직히 말하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고 이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클린 머슬업 영상에서는 더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동 머슬업 튜토리얼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